지금 여기 세븐틴 한국 콘서트 아이디얼 컷 콘서트 MD와 포스터 촬영 현장입니다. 와우, 힙합 팀이 먼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촬영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소개해줘. 메모지랑 하트 뭐 이런 거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기대하셔도 되고요. 뭐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와서 재밌게 놀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고세야. 콘서트 잘해야죠. 파이팅. 웨이.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희가 방금 트레이딩 카드를 찍었는데요. 콘서트 오신 분들은 저희가 무슨 안무를 찍었을지, 포인트 안무를 찍었을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들고 다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맣게 아크릴 스탠드가 나온대요. 굉장하죠? 여러분들하고 저희를 들고 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한국 콘서트 찾아와 주세요. 저희가 콘서트 트레이딩 카드 뒤에 이게 삼행시나 이행시 저희 이름으로 행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뒤에 쓸 거예요. 근데 어떤 걸 할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행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행시의 달인 윤정환 씨를 모셔봤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이행시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도겸 도라지를 잘 먹는 겸이. 오. 저. 아 근데 이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도라에몽을 갖고 싶은 겸이. 오,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니까요. 생각해본 게 있는데 도 도레미 파솔라시도 겸 겸입니다. 네, 오 괜찮지? 오. 괜찮지? 그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죠? 솔라시도 겸입니다. 겸입니다. 괜찮지 않아요? 빨간 우체통 메시지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네 번째거든요. 앞에 번원이랑 원우랑 도겸이가 먼저 썼는데 이게 릴레이로 해서 내용을 연결해야 돼요. 자, 번원이가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올해도 계속되는 빨간 우체통 엽서 메시 엽서 빨간 우체통 엽서까지 썼고, 원우가 항상 한자 한자 이쁜 마음들을 편지로 적어주셔서 너무 고맙고까지 적었고, 도겸이가 여러분들의 글 덕분에 많은 힘 받고 있어요. 캐럿들 짱짱 이라고 끝내면 어떡하냐고. 내가 다음에 써야 되는데 짱짱 짜라 짱짱짱. 아 이렇게 끝내버리면 어떡해. 이득이 멋있어. 아 우리 캐럿들에게 받은 이 힘을 다음 사람. 자, 어쨌든 게임 시작하기 전에 벌칙을 정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진 사람은 어떤 벌칙을 할지 한번 둘이 두 분께서 정해주십시오. 도겸이 볼 꼬집게 하세요. 아니요, 저는 안 돼요. 제 볼은 꼬집으면 안 돼요. 진 사람이 도겸이 형 볼 꼬집게 하세요. 아니요, 제가 벌칙을 정해주십시오. 안 되면 지금 잠시만요, 제가 정해주십시오. 이거를 내가 이렇게 때리면 내가 이기는 거야. 그래서 형이 피하려고 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어. 네가 피하는 거야? 내가 피하는 거야. 아, 좋습니다. 자, 번호 씨. 아니요, 잠깐만요. 벌칙은 제 볼 꼬집기가 아니에요. 번호가 좋으니까 엉덩이로 이름 쓰기. 볼넌 영어로 써. 브랜. 그럼 도겸이가 먼저 시범 보여주면 저한테 할게. 왜냐면 내가 게임을 이겼잖아. 그럼 진짜 원효 한다니까. 아, 네. 나 진짜 한다. 네. 지금은 콘서트 VCR 촬영 하나. 예, 예. 네. 지금 이제 봉봉이랑 함께하는 촬영인데, 봉봉이랑은 저희가 처음이거든요. 저희들의 소중한 봉봉이와 한번 재밌게 촬영. 봉봉봉봉. 아 봉봉이 아버지. 창시자라고 하죠 정말. 우와 되게 귀엽다. 막내 온탑. 이게 저거든요. 막내 탑이라는 거죠. 네. 저는 제가 막내처럼 막 그렇게 막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약간 좀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렇다. 난 오늘 촬영을 하러 왔다. 내가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실제화되다니. 그렇다. 난 캐럿들의 왕댄입니다. 야, 이거 다 해야 돼 무조건. 마스코트란 말이야 봉봉이. 제 봉봉이 디자이너로서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캐럿들이 항상 머릿속에 띠용 띠용 있는 거죠. 예. 요새 봉봉이래도 약간 그 방가방가 햄프리의 대장 같은 느낌이죠. 아이템이 있는데 저는 이제 확성기라고 이제 시끄러운 마법. 네, 시끄러운 시끄러운 봉봉이에요. 너 뒤에 뭐 듣고 해? 너 거 아니야?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언제 있었어? 저는 슈아 봉봉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유컬렐레가 있고 저한인 뒤에 날개가 따뜻한 우유 한 잔에 제 컵도 있어요. 저는 한라봉봉이 한라봉봉이입니다. 왕자님 봉봉인데요. 제가 아까 그 이렇게 마네킹처럼 서 있을 때 이 포즈 뭔지 아십니까? 바로 파이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포즈였습니다. 저 어떤 봉봉이죠? 나 무슨 봉봉이지? 민규가 했다네요. 깸보이 나 너 자는 거 맞지? 네. 어딨냐 얘? 그런가? 모르겠다. 저기 있네. 게임하는 봉봉이. 게임기를 줬는데 생각보다 아이고 너무 재밌네요. 저는 카멜라랑 커경 봉봉 커경 여행하고 있습니다. 탈출을 하는 모습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그 뭔가 성격에 맞게 그 적극적으로 탈출하려는 멤버들도 있고 그냥 관심 없이 가만히 있는 멤버들도 있고 약간 그런 컨셉들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멤버들의 저렴한 연기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세 가지 멜로디만 만들어줘. 주시아 프리스타일. Yeah, it's not a matter of fantasy. Do you say I want it or it can't? 진짜 잘한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액션. 반대로 액션. 잖아. 그리고 처음에는 막 엄마가 막 신경 쓰다가 이제 계속 오니까 신경 안 쓰면 이제 아니야, 아니야. 애들은 이 디테일이 있어. 딱 처음에 1단계 서로 그 입술을 실룩지로.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맞아. 액션! 벽타! 좋아! 올라갈 수 있어! 야, 작업실 딱 문 열고 들어가는데 이러고 있어야지. 카! 하고 딱 들어가줘야 그 노래를 많이 집중할 수 있지. 이 정도 되는 피규어를 하나 살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입구 쪽에 이러고 서있게 그러면은 약간 내 감성이 좋아질 것 같아. 단체는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을 저랑 슈아가 이제 그 이제 장식을 하죠. 이모 엔딩 요정 정한이 형 끝난 거죠. 아 정한이 형 옷 이쁜 것 같아. 내가 이쁜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이쁜 거야. 알겠지? 오케이. 어 슈아 형. 와 역시 럭셔리 가이야. 어 촉스러워. 멋있다. 고급지다. 고급지다. 선인차량 아이스크림처럼 먹어. 선인차량 아이스크림처럼 먹어.
팀. 마지막 팀 수고했어. 와 제가 눈이 커가지고 이게 눈 안 깜빡여야 되잖아요 카메라가 올 때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혹시는 눈물 안 났을 거예요. 나 눈물 안 났어. 아이디얼 컷 콘서트에서 더 재밌는 공연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 둘, 셋. 짜요! 안녕! 짜요, 짜요, 짜요. 계단 올라가는 느낌. 네네. 지금 이 비행기는 인천에서 LA까지 가는 비행기입니다. 7시, 9시, 12시에 이용됩니다. 인천에서 어디까지 간다? LA요. 오늘 컨디션 어떻습니까 다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까? 최고입니다. 네. 최고. 아까부터 달리는 신을 계속 찍었잖아요. 네네네. 어땠어요? 저희가 워낙 네. 춤을 많이 춰가지고 네. 달량이 됐습니다. 달량이 됐어요? 네. 제일 허걱대시는 것 같던데. 에이 저는 뭐 알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저희 매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입니다. 못지 못지. 콘서트를 위한 멋있는 콘서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뭔가 캐롤랜드 때 팬미팅 할 때는 뭔가 대화도 많고 뭐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많은데 저희는 콘서트 때만큼은 진짜 진지하게 더 무대에 집중해서 준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완성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캐릭터는 와서 즐기기만 해주세요. Diamond is forever. 오늘은 지하네요. 3일 동안 정말 다양한 곳에서 찍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오프닝은 못 보고요, 거의 못 보고 리허설 때 V샷 한 번만 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와 잘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진짜 오랜만에 생머리를 했는데 머리가 너무 길어졌어. 진짜 머리 기르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한국 콘서트 할 때쯤에는 더 길어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멋진 척 하는 게 이렇게 민망할까요, 이제? 평소에 좀 제가 원래 멋있긴 하긴 한데. 방금 어땠어요? 가이. 가이, 민규야, 하자. 이김 전화.
안 무섭지 않아 저거? 저 빨리 뛰어갔던 분 가위.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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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갔다 와야 재밌는 거지. 아. 됐다. 끝까지 가야 된다. 끝에 있는 벽 좀 치고 와. 진짜 갔어. 진짜 갔다고. 오 안 보여. 오 진짜 어디 끝이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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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오 어디 끝이야? 기초 구성 단계부터 다 같이 의논을 했었고 무대를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그거에 맞는 VCR을 어떤 걸 찍을지 이런 걸 다 저희끼리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만든 거여서 와 무대랑 정말 잘 어울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콘서트에서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난 퇴근한다. 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카메라를 왜 켰냐 하면은 바로 이 안무죠. 다쳐도 돼, 다쳐도 돼. 아니 지금 사실 원래 연습 시간이 네. 30분 정도 남았는데 정한이 형이 지금 미리 와서 먼저 연습을 하는 연습을 먼저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안무가 출수록 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누가 짜온 거야? 아 진짜. 아 누가 짰지? 내가 해주고 싶어. 바로 제가 플라워 안무를 짜게 됐습니다. 가자. 오. 자, 네 뭐라고요? 아 정한이 형 것도 보고 싶다고요? 좋았습니다. 저 정한이 형 한 번 딱 쳐주고 처음부터요? 예. 네. 사비만 할게요. 아 사비만. 5, 6, 7. 정한이 형 버스. 와. 야. 나를 날려. 갈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갈 때는 소속할 때 빨리 소속하라고. 네. 우리가 저번에 맞춘 게 한 요 정도 이마 나였거든. 이마. 자기 눈 밑으로 놓으면 돼요. 그래서 알겠어. 알겠어. 'Cause you're my flower. 뚱뚱. 진짜 내리고 뚱뚱. 이걸 때 칠까? 여기 반대 안무. Let's get it. 가자. 너무 섹시해요. 뭐 원하든 내게 말해 너가 원한 대로 이런 거 넣어도 돼? 야, 우리 만들어. 그때 약간 호랑이 같았어. 너 원하는 거 해? 너 할게, 멤버. Cause you can touch me 어찌 너에게만 까지 느낌 나쁘지 않은데 좀 더 뭔가 힘 풀려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그리고 오직 너에게만 찍을게. 들어볼게. 오케이 좋은데 뒤로 갑시다. 랩이지? 야 한 방에 다 되냐? 한 방에 돼. 그 앞에 그르렁 되는 거는 그 뭐냐 따로 찍고 일단 랩 해봐봐. 어때? 어? 약간 느낌 별로 안 오냐? 아하 아하 야야야 오케이 좋았어요.
Yo,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원하던 그대로 다가오는 길 차원이 다른 세계로 서로 가는 미래 속에 진행된 포개로 알들만 태워 네가 좋은 너의 깨로 오케이 이런 느낌이었어 좋은데? 뭐 일단 그르렁대는 거 하고 싶어? 어 일단 그거 이렇게 랩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거지 어, 그거 하나 할게 일단 놀래라 나 한번 다시 해볼게 들어볼게 어때? 아 좋아? 약간 요 느낌이야? 어 알았어 이렇게 갑시다 그럼 뒤에 끝나는 거 헤이 hey, 음정 헤이로 hey, 갈 거야 오케이 헤이 때 약간 마이크 좀 떨어질까? 아 미안해 어 헤이 hey 할 때만 어 어 그렇지 오케이 현장감을 좀 줘 오케이 올려서 들어볼게 어때? 좋네? 오케이 어 좋은 거 같은데? 야 들어봐 아 쟤 무대네 무대를 하고 있어요 어 좋은데? 오케이 혹시 그 2절 사비에 You can't touch touch hey 이거 조금만 더 볼륨 키울 수 있어요? 어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Let me see you dance. 고잉세븐틴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보시 Running 입니다 아이디어 컷 맞아요 아이디어 컷 아, 알았어요 봤어요 고잉세븐틴 뭐가? 이것도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 여기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영어도 지금 작곡했잖아요. 내가 저 진짜 좋아요. 감각이 한국어 버전. 야 맞아요. 아. 이럴 때 들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아 맨날 비올 때. 솔직히 지금 많이 뭐야 시간이 이렇게 넉넉한 편은 아닌데 막상 올라가면은 다 잘 하더라고.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어우 씨. 어 솔로곡이 안 나오세요? 아 솔로곡이요? 아직 연구 중이군요. 아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 같습니다. 어제 현장에서도 가사를 썼는데 이 창작물이라는 게 사실 시간을 딱 주어준데 그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가사는 두 번 가사 봤어. 아 그랬어? 아, 맨 처음에 완전 시처럼 썼다가 이거는 그만 먹어요. 카페인 음료. 네. 뭐 얼마 안 되는데. 알겠어. 호시말 듣고 사이다로 바꿉니다. 네. 성 사이다. 네. 아 이 영상이 나올 때는 콘서트가 끝났겠군요. 여러분 재밌었나요? 저도 그랬어요. 민기 씨 안녕하세요. 노래를 하셨다고.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그 왕곡을 녹음해보고. 아 노래가 너무 좋던데. 무대 생소 처음인데 정말 긴장이 되네요. 저는 그 무대를 할 때도 아마 긴장을 엄청 하고 있을 거예요. 뭔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리허설을 했는데 저 아직도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춤을 추고 싶네요. 네. 휴지가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곧 미니 5집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예정인데요. 사실 지금 공연 준비를 하면서 네네. 머리 색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자켓 촬영, 뮤직비디오 촬영, 또 앨범 준비를 이제 계속 맞습니다. 동시에 그렇죠, 그렇죠. 휴지 대신 수건을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제 최종 이렇게 오늘 또 많은 스태프분들도 오시고 댄서분들 오시는 첫 번째 이제 런스루인데 좀 더 집중을 해서 저희도 이제 저 큐시트를 좀 더 외울 필요도 있고 그리고 저희는 항상 무대 체질이기 때문에 저희 무대 체질이 안 나와서 왜 아니에요? 체질이 좀 변화를 네. 저는 약간 식단을 좀 하시고 근육이 좀 잘 붙는 체질이고 아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반응을 못 받아들이는 체질이군요 런스루 하기 전에 파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파이팅! 나이스! 아 그래 이렇게 할까?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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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힙합팀은 힙합 음대로 맞추고 있고 보컬팀은 런스를 하면서 퍼포먼스팀은 저기 뒤에서 동선을 맞추고 있고 지금 굉장히 정신이 없지만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효율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이팅! 지배가 아니 연습 더 하러 가. 자 멤버들 네. 다음 연습은 더 잘해야 돼요.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커플 머리즈. 네. 콘서트는 재밌는데 준비하는 시간은 좀 힘들어요. 일단 가볼게. 고잉 안녕. 고잉이도 밥 꼭 챙겨 먹고. 그래도 긍정적인 멤버들 때문에 힘이 나네요. 파이팅. 나도 가. 나도 갈래. 정말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진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우리 제대로 준비했어요. 콘서트 때 만납시다. 자, 콘서트 때 만나요.